그냥 고등학생하고 비슷해요. 보통 학생처럼 7시에 밥을 먹고 8시에 등교를 하고 가서 공부도 하고 시험도 보고 네, 뭐 똑같아요. 하지만 그 학교 일과가 끝나고 그 뒤로부터는 달라지죠. 저는 메탄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수원삼성의 공격수 고영규입니다. 학생으로서 뭐 저는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것을 하면서 저는 뭐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걸 안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들어가면은 진짜 설레겠다. 사실 저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있긴 했는데 들어가서 막상 해보니까 부딪혀 볼만 했고 그냥 그 경기에 그냥 그 순간을 집중했던 것 같아요. 진짜 버스 타고 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정말 그때 많은 팬들이 보였어요. 그때 정말 계속 호흡도 안 될 정도로 벅차고 막 긴장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감독님께서 저한테 그냥 자신감을 계속 갖다 주셔가지고 몸풀기 전에는 정말 많이 떨렸는데 뭐 막상 뛰니까 뭐 별로 떨리는 거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그래서 날카로운 모습 많이 보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느낀 것은 아직 뭐 스피드나 그런 거 따라가는 부분이 뭐 저는 따라간다 생각하는데 아직은 제가 늦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긴 했어요. 더 강한 상대고 하고 하면 근데 제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다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나왔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더 생각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. 경기장에 들어가면은 나이는 없다 생각해요. 왜냐면 프로는 실력으로 증명해 줘야 되고 제가 18살이든 30살이든 그냥 똑같은 위치에서 포인트를 많이 한 선수가 더 대우를 받고 그렇다 생각합니다. 뭐 대한 선수한테는 정말 배울 점이 정말 많고 슈팅이나 뭐 그런 부분 그리고 경기를 임하는 자세 그러는 게 정말 좀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기훈이 형도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 정말 큰 힘을 얻고 있어요. 수원이라는 팀이 저에게는 뭐 행운의 팀인 것 같아요. 제가 여기로 오게 돼서 하루빨리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수원이라는 이런 명문 클럽에서 제가 이렇게 기회를 부여받고 매 경기 나갈 수 있는 것은 진짜 축복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해요. 그래서 항상 영광스럽게 이 팀을 대하고 있습니다. 이 팀을 사랑하는 이유는 저희 팬들이 있기 때문이고 저희 팬들을 위해서 저희는 항상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희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저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모습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자부심 느낍니다. 항상 저희 수원 응원해 주시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는 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